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성능과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까지 훌륭한 16인치 노트북을 하나 찾았습니다. 2024년에 이미 16인치 경량형 노트북을 구매한 분들이 아니, 이거 왜 이제서야 나온 거야? 라고 반응할 만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ASUS가 최근에 국내 출시한 비보북S 16 OLED가 그 주인공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키가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소개하는 ASUS 비보북S 16 OLED의 모델명은 S5606MA MX090으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주요 스펙을 빠르게 짚어봅니다. 이 노트북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인텔 AI 부스트 NPU와 인텔 아크 그래픽 iGPU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3200x2000, 3.2K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6대 10 화면비에 16인치 ASUS 루미나 OLED를 탑재했고, 램은 7467MHz의 LPDDR5X 16기가, SSD는 PCIe 4세대 M.2 NVMe 1테라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4825mAh 70W 용량을 탑재했고, 무게는 1.5kg, 가장 두꺼운 곳의 두께가 1.5cm입니다.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16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무게와 두께도 준수한데, 출시 가격이 144만 9천원이라서 가성비가 참 좋다라는 평가가 어울립니다. 구매처에 따라서 할인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출시가보다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 성능도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가 유효한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SUS VivoVox S16 OLED는 깔끔한 모습으로 상판 오른쪽 가운데 로고가 들어간 것이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게 노트북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얇으면서 가벼운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 노트북의 무게는 1.5kg으로 16인치 노트북 중에 최상급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휴대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가장 두꺼운 곳이 1.5cm인 두께 역시 얇은 편입니다. 휴대성이 무난하면서도 알루미늄 합금 올메탈 바디라서 사용할 때 단단함이 느껴지고 내구성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밀스펙, 밀 스탠다드 810H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0도 레이 플랫힌지가 들어가서 노트북 화면을 180도까지 완전히 펼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칭찬을 했는데 퍼포먼스와 스로틀링, 발열관리 분석 결과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인텔 아크 그래픽을 내장한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해도 제조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성능은 천차만별입니다. ASUS VivoVox S16 OLED의 CPU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시네벤치 R13과 기펜 6 모두 충분히 훌륭한 점수가 나오고 시네벤치 R23에서 10분 스로틀링 테스트와 30분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GPU의 성능 유지 안정성도 3D마크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체크했는데 성능 저하가 없다고 봐도 되는 98.5%의 안정성을 기록했습니다. 이 집회의 반복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FPS가 동일한 것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성능 체크 시 많이 사용하는 3D마크 측정 결과도 이어서 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200x2000의 높은 해상도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해상도를 FHD급으로 낮춰서 테스트하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 부하를 더 심하게 거는 타임스파이 결과 역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점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체크하는 솔라베이와 포트로얄 점수를 남겨둡니다. 스로틀링이 안 걸리고 성능 유지 안정성이 좋다는 것은 벤치마크 결과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 사용 성능을 체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를 1시간 이상 플레이하면서 게임 내 프레임의 변화와 온도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게임은 전원 모드 최고 성능, 팬 속도, 최고 속도 모드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는 3200x2000 해상도,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를 했고 평균 16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이때의 프로세서의 온도는 75도에서 85도로 경량형 노트북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서 해상도를 1920x1200을 FHD급으로 낮추면 평균 프레임이 220프레임을 넘어갑니다. 롤이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프로세서의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갑니다. 두 번째, 오버워치2는 3200x2000 해상도, 그래픽 설정 높음으로 플레이를 했고 평균 80에서 82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게임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인데 해상도를 1920x1200으로 낮추니까 평균 165프레임 내외를 기록해서 역시나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120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성능도 100% 사용합니다. 세 번째 배틀그라운드는 3200x2000 해상도,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100에서 평균 34에서 35프레임 정도를 기록합니다. 게임 시에 버퍼링이나 끊김 현상은 없어서 프레임 수치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잘 즐길 수 있고, 해상도를 1920 곱하기 1200으로 낮추면 평균 60프레임을 넘기니까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세스 온도는 오버워치2와 비슷하게 75도에서 90도 사이입니다. 게임은 종합적으로 인텔라크 그래픽 내장 지표를 탑재한 모델임에도 기대 이상으로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CPU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오버워치2의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왔고, GPU의 힘을 많이 받아야 하는 배틀그라운드는 아예 GPU 노트북이다 보니 오버워치2에 비해서는 프레임이 낮게 나왔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인텔 AI 부스트 NPU가 있습니다. NPU는 특정 AI 작업을 낮은 전력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CPU, GPU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AI 기능이 적용된 프로그램들의 호환성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ASUS VivoBook S16OLED는 AI 기능을 더잘 사용할 수 있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인 코파일럿을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키를 탑재했습니다. 채팅을 통해 AI와 대화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명령으로만 그림을 얻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윈도우의 특정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C를 사용할 때 항상 옆에 있는 AI 비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직은 다수보다는 소수가 사용할 텐데, 윈도우의 AI 기반 도구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바로가기 키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들 중에 전력 제한이 과도해서 이슈가 된 제품들이 있어서 이 녀석 역시 전력 제한을 확인했습니다. 단시간에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한 P2 전력 제한과 장시간 사용해도 감당이 가능한 P1 전력 제한 모두 15W로 특별히 낮추지 않았어요. 전력 제한은 펑션 플러스 F를 눌러서 팬 속도 모드를 조절하면 동적 전력 제한이 바뀌는데, 성능 모드와 최대 속도 모드에서는 P1 전력 제한 15W를 거의 유지하고, 저소음 모드에서는 17에서 28W 사이, 표준 모드에서는 35W에서 65W까지 상당히 넓게 유동적입니다. 성능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열 관리가 빠질 수 없는데, 노트북 앞판을 열어서 내부를 보면 97개의 날개가 들어간 아이스블레이드 팬 2개와 2개의 히트파이프를 갖춘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2개의 통풍구를 통해서 내부의 열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성능을 거의 최대로 사용하는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을 측정하면 키보드 자판이 최고 온도가 37도대로 매우 좋습니다. 경량형 노트북에서 40도대 초반만 되어도 준수하다고 평가하는데, 이 정도면 사용감에 키보드로 올라오는 발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측정한 키보드 온도도 최고 38도대로 아주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역시나 최고 수준의 발열 관리 상태입니다. 게임 시 프로세서의 온도는 다른 노트북들과 차이 없이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발생한 열을 쿨링 시스템이 밖으로 아주 잘 내보내는 거죠. 이어서 발열 관리를 위해 팬이 최대로 돌때 소음을 확인하면 약 56.5dB이 나와서 조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제한됩니다. 지금 배경음으로 들리고 있는 소리가 실제 녹음된 소음입니다. 물론 저소음 모드로 사용을 하면 귀에 들린 소리가 거의 없고 약 44.5dB이 측정됩니다. 노트북을 껐을 때 기준 소음이 약 44dB이니까 조용해야 하는 장소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만큼이나 놀라운 디스플레이입니다. 3.2K로 표현되는 3200x2000 해상도와 120Hz 주사율, 0.2ms 반응 속도를 지원하는 16대 10 화면비의 ASUS 루미나 OLED 디스플레이는 훌륭합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면 DCI P3 100%, sRGB 130%의 색 재현력 수치를 바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화질이 좋습니다. 일반 최대 밝기 400니트, HDR 부분 최대 밝기 600니트로 평범한 최대 밝기를 가지고 있지만 OLED이기 때문에 수치보다 더 밝게 느껴집니다. OLED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 이 노트북은 3.2K 해상도까지 더해지니까 누구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좌우 베젤이 실측 기준 약 4.5mm로 얇은 편이라 몰입감도 훌륭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글레어 패널이라서 빛반사가 조금 있다는 점입니다. 디스플레이어 배터리는 4825mAh, 75W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화면 밝기 100%, 볼륨 20, 전원 설정 균형 잡힌, 팬 속도 표준으로 재생하니까 6시간 31분이 지나면서 노트북의 배터리가 3% 남은 상태에서 꺼졌습니다. 16인치 화면에서 이 정도 재생 시간이면 사용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기본 포함된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로 30분에 55%가 채워졌고, 1시간이 지났을 때 90%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완충에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충전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 USB-C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어댑터와 케이블보다 작은 녀석을 들고 다니고 싶다면 PD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와 케이블을 따로 구매해서 들고 다녀도 무방합니다. 노트북을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도 대부분 내용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키보드와 터치패드 역시 준수합니다. 키보드는 경량용 노트북 중에서 상급에 속한다고 해도 될 만큼 타건감이 경쾌하고 편안합니다. 가운데가 0.1mm 살짝 들어간 접시형 키캡으로 안정적인 타이핑이 가능하고 키 중심 간격을 의미하는 키피치가 19.05mm로 넓은 편이라 손가락이 굵은 편이라도 오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키의 깊이를 의미하는 키 트래블이 1.7mm로 키를 누르는 느낌이나 들어갔다 튀어나온 느낌 모두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윈도우 다이내믹 라이팅을 지원하는 단일영역 RGB 키보드라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윈도우 설정에서 백라이트의 색상이나 스타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SUS ErgoSense 터치패드는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인 것이 인상적인 부분으로 기본적인 터치감이나 클릭감은 무난합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크기가 40%가 커졌습니다. 다음 측면 확장 포트는 왼쪽 측면에 HDMI 2.1 포트,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두 개의 USB-C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USB 3.2 제논 규격의 A 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하만 카돈 인증의 오디오 시스템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듀얼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데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들리는 소리는 괜찮습니다. 선명도, 공간감, 저음부터의 고음까지의 밸런스가 모두 준수해서 최상급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피커에 대한 불만은 생기지 않습니다. 노트북에서 은근히 중요한 웹캠은 ASUS AI-Sense 카메라와 FHD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ASUS AI-Sense 카메라는 배경 흐릿하게 처리하는 배경효과, 시선 맞춤, 자동 프레이밍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스튜디오 이펙트를 지원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 로그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캠을 사용하지 않을 때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 나온 노트북들은 윈도우 설정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제조사별로 노트북을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면서 설정까지 가능한 단독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ASUS는 My ASUS가 있는데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디테일한 장치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등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My ASUS의 장치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아예 GPU의 메모리들을 수동으로 최대 8기가까지 할당하는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특별히 iGPU의 성능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 설정인 자동으로 사용하면 무난합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ASUS VivoBook S16 OLED, S5600MA, MS00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노트북을 리뷰했었고 이번만큼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을 충분히 잘 살려서 슬로틀링 없이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발열관리도 잘 되고 디스플레이 성능이 최상급이면서 휴대성도 준수하니까 매력적인 노트북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게다가 경량 노트북 라인업에서 만날 수 있는 최상급의 하드웨어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146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를 할 때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곤 하는데 이 노트북은 반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대부분 요소가 좋아서 도대체 얼마야 라고 찾아봤을 때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반응할 만큼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